이렇게 디자인을 문제로 보게 되면은 이것 어떻게 엔지니어링하고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컨트롤해서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인가. 네, 안녕하세요. NJ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오늘은 내가 생각하는 디자이너에게 코딩이란? 내가 생각하는 코딩이란? 이라는 제목으로 비디오를 만들려고 합니다. 간혹가다 이런 질문 받아요. 야, 넌 디자이너인데 왜 코딩을 해야 되냐? 코딩하면 뭐 좋은 점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는 경우도 많이 있고, 뭐 아무래도 이제 그 컨벤셔널한 직업은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딱딱 정해져 있는 직업들. 제 성격상으로도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고, 뭔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만들어가는 걸 좀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주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너는 도대체 코딩 그거 왜 하냐? 하면 좋냐? 왜 그것까지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혹은 정말 몰라서 묻는 부분들도 있고, 아니면 궁금해서 물어보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좀 도움이 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비디오를 만드는데, 이제 첫 번째로는 뭐냐면은 나를 대신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을 만든다는 거죠. 모든 건 시간이니까. 한국은 좀 다른 것 같은데 미국 같은 경우는 다 시간제로 돈을 벌잖아요. 야, 너 얼마짜리야? 이런 거거든요. 시간당 얼마 받아? 네 얼마짜리야?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시간당 뭐 100불 받아? 200불 받아? 혹은 뭐 10불 받아? 20불 받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모든 건 다 시간이니까 그 나를 대신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든다는 거는 굉장히 이제 메리트가 있는 거죠. 단순 반복적인 것들은 막 베트남이나 요즘 중국보다는 뭐 미얀마, 베트남, 동남아 쪽으로 많이 짓죠. 뭐 자동차나 뭐 반도체 이런 것도 다 그런 이제 삼국에서 노동력이 싸기 때문에 짓는데, 컴퓨터 코딩을 이용하면 컴퓨터에다가 수많은 일꾼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전기만 들어가면은 24시간 쉬지 않고 초당 몇억 번, 몇조 번의 계산을 하면서 나를 위해서 일을 해주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시대에서 생산수단을 갖고 있는 것처럼 빌딩이나 이런 것들처럼 일할 때 어떻게 보면 노동력을 저하는 항상 갖고 있는 거죠. 제가 회사하고 나의 밑에 직원들이 있는 거예요. 디자인할 수 있는 직원들이.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저는 코딩이라는 거는 나를 대신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을 만든다 라고 이제 그런 개념으로 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 단순 반복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디자인 룰이라든지 뭔가를 기본적으로 평가해야 되는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 다 만들어놔요. 하나하나씩 펑션이라든지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갖고 있는 거죠. 가장 로우 레벨로 어디든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어떤 디자인 프로블럼들이 오면 얘네들 조합하는 거예요. 또 조합하는 일꾼을 만들죠. 얘는 얘네 그 밑에서 단순히 일하는 애들은 오케스트라는 일꾼이야. 그 다음에 그보다 또 상위 일꾼을 만들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일꾼을 만든다는 개념으로 저는 코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디자인 프로블럼들이 들어오면은 기존 애들을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묶어서 배치하거나 이렇게 그룹을 만들고 이런 루틴을 만들고, 이런 애는 없네, 그럼 걔네들 만들어서 또 그걸 더 레인포스, 더 강화시키고 그 라이브러리를, 이런 식으로 계속 저는 저만의 어떤 회사죠. 회사를 계속 리치하게 부자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행위로 저는 코딩을 보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사람마다 디자인 감이 다 달라요. 저 스스로도 마찬가지. 제가 밤새껏 작업해서 자고 일어났어. 마음에 안 들어. 뭐 밥 먹고 왔어. 딱 보니까 좀 뭐가 달라. 이런 식의 좀 약간 이렇게 스스로 인간이니까 감정이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건데, 이제 코딩을 통하게 되면은 그런 것도 이제 좀 체계화 시킬 수가 있죠. 어떤 좀 감으로 하기보다도 조금 그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컨트롤하고 관리할 수가 있는 거죠. 디자인 방법론이라든지 어떤 퀄리티를 매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결국 수식화된 어떤 무언가를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작업을 하면서 걔네들을 계속 돌리면서, 아, 이게 이밸류에이션을 내가, 그러니까 디자인 인터벤션을 주면서 걔네들 계속 이밸류에이션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그 인간은 이제 감이 다 다른데 이런 감이 다른 것들을 어느 정도를 이렇게 이제 좀 보장해 준다, 그 수치화해서 좀 균일한 퀄리티를 유지시켜 준다,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로는 실험적인 작업들을 조금 할 수가 있죠. 컴퓨터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빠르게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가짓수들을 나열만 시켜주고 알고리즘만 짜주게 되면,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내 추상과 직관을 벗어나는 어떤 다양한 실험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누구나 예상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실험적인 그런 작업들, 어떤 것들 알고리즘에 드리븐 돼가지고 그것들이 어떤 결과치를 나올 수 있을지 잘 모를 때, 흔히 디자인 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그렇죠. 하나의 어떤 지오메트리를 만들고 이 지오메트리에 파라메터라이즈 하는 거죠. 아 이거 이거 이거, 그 다음에 걔네들을 다 매치시켜 보면서 파라메터들이 어떻게 바뀌었을 때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형태들로 스페이스를 꽉 만드는 거, 꽉 채우는 거, 그걸 디자인 스페이스라 그러는데, 그런 작업들에서도 유용하게 쓸 수 있죠. 이런 말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Beauty of Randomness라고, 랜덤화에서 오는 그런 아름다움, 뭐 아트 하시는 분들 있는데, 뭐 저는 뭐 랜덤을 그렇게 신봉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 랜덤도 하나의 이제 알고리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실험적인 작업을 할 때 인간들이 어떤 그 엡실론처럼 알지 못하는 어떤 그러한 데이터들, 그런 것들도 우리가 파라미터를 탁탁탁 직관적으로 찔러가면서 어떤 실험 같은 걸 할 수 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코딩을 할 때 실험적인 코딩을 통해서 실험적인 작업들도 쉽게 할 수 있다. 어떤 내가 그 시스템만 만들어주면, 실험할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주면 디자인, 그 환경 안에서 그 디자인을 실험할 수 있다는 그런 플레이그라운드를 열어주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그 문제로서의 디자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디자인은 사실 이렇게 뭔가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디자인이라는 것들에 대한 그 퀄리피케이션을 정하고 그것들을 프라블룸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라블룸에 도달시키는 능력이거든요. 도달시키는 관점인 거예요. 그래서 이 프라블룸들을 풀기 위한 솔루션들을 만든다라는 개념으로 디자인을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디자인의 인식이 약간 좀 바뀔 수 있겠죠. 어프로치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즉슨 디자인 프로세스를 내가 암묵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뭔가 해왔다고 친다면 그런 것들 좀 더 체계적인 프로세스로 내가 유지, 관리, 보수할 수 있는 거예요. 디자인 프로세스 자체를. 이해되시나요? 사실 좀 직관에 의존한 어떤 디자이너들도 같이 작업을 해보면 나름의 랭귀지들이 있어요. 디자인 랭귀지들이 있다는 거죠. 그 풀 안에서, 그 랭귀지의 풀 안에서 경험이란 데이터로 이렇게 이제 조합을 하면서 디자인 해나가는데, 이것도 이렇게 관찰해 보면은 그것 또한 다 체계화가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디자인을 문제로 보게 되면은 이것도 어떻게 엔지니어링하고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컨트롤해서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또 이 문제를 하나 풀어놓으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놔뒀다가 다음에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걔네들 어떻게 트윅할 것인가, 그 전에 프라블룸과 지금의 프라블룸은 뭐가 다른가, 어떻게 엔지니어링을 해야겠나, 어떻게 어프로치를 해야겠나,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할 수 있다는 거죠. 디자인을 접근할 때 조금 더 그 시스테매틱하게 좀 접근할 수 있다, 뭐 그런 게 저에게 코딩이 주는 이제 강점인 거죠. 다섯 번째 같은 경우는 네 번째처럼 목적이 명확하니까 그 컨버지 시키는 것도 명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작업을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어디까지 단계까지 끌고 가야 끝낼 수 있을지를 이걸 명백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즉 어떤 디자인 프로블럼 풀기 위해서 이것들 나눠 들어가다 보면 결국 알고리즘 단계까지 들어가겠죠. 물론 이제 알고리즘을 어디까지 어떻게 볼 거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알고리즘을 짠다는 거는 이제 의도가 명확해야 되거든요. 인풋과 아웃풋이 명확해야 돼요. 예. 사실 되게 모호한 디자인들을 인풋이 명확하고 아웃풋이 명확한 뭔가를 만드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능력인데, 그것도 경험이고 힘인데, 어쨌든 됐다는 전제 하에서 디자인을 바라보게 되면은 굉장히 내가 풀어야 되는, 내가 컨버지 시켜야 되는 명백함이 일단 존재한다는 거죠. 가령 이런 거예요. 뭐 자동차의 파킹낫을 극대화시킨다던가, 그러니까 더 많은, 같은 건물이지만 더 많은 파킹낫이 들어가게 만든다던가, 아니면 하나의 건물이 있으면 이 건물의 에너지 컨섬션을 최대한 내추럴 벤틸레이션으로 최대한 컨섬션을 줄인다던가, 아니면 동선을 최적화시킨다던가, 시공 시 어떤 그 형태들을 모듈라이즈 해가지고 조금 더 합리적인 시공 프로세스를 만든다던가, 시공비를 절약한다던가, 이런 등등의 문제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알고리즘을 짜놓으면은 이제 계속 수정해서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명백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 또 이런 프로블럼들은 많이 나와요. 디자인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디자인을 그러니까 평가하기 위한 하나 두 개 이상의 어떤 그런 캐터거리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서도 코딩을 하게 되면은 내 디자인 프로블럼을 좀 더 명확하게 보는 그런 훈련들을 계속 할 수 있다. 이제 컨버지를 어디다 시켜야 될지, 어디로 내가 타겟팅을 해갖고서 쭉 그 문제들 끌고 가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여섯 번째로는 데이터인데요, 데이터. 그래서 요즘 뭐, 요즘도 아니다. 한 2010년도 때쯤에 한창 떴었죠. 뭐, 빅데이터, 뭐, 그 다음에 뭐, 5G. 결국 다 이게 데이터거든요. 데이터를 어떻게 프로세스하고, 데이터를 어떻게 연결시킬까에 대한 이야기인데, 도메인마다 다른데, 설계를 컨벤셔널리 하시는 분들은 이런 패러다임 시프트에서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예. 어쨌든, 건축을 그 혹은 흔히 얘기하는 4차 산업 혹은 뭐
뭐 빅데이터 이런 관점으로 보면은 좀 이렇게 흔히 불나방 같이 혹은 그냥 하나의 어떤 유행 이런 식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뭐 그 이유가 있겠죠. 예, 전문 잘 모르겠지만 그 이제 빅데이터의 관점으로 데이터 즉 빅데이터의 관점으로 건축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건축 디자인을 데이터의 관점으로. 그나마 요즘 BIM, 래빗 혹은 아키캐드 BIM 통해서 이 건축물이 어떻게 데이터로 레프레젠테이션 된다. 예를 들면은 건물 하나 만들면은 그 엑셀표가 하나 나와가지고 적상 같은 것들, 면적 이런 거 다 계산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똑같은 데이터가 레프레젠테이션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물들 데이터를 보는 건데 이런 BIM 수준보다도 좀 더 로우 레벨 원시적인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고 이 원시적인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다는 말은 뭐냐면 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좀 더 많은 파라마타라이즈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은 가능성과 더 많은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사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디자인 데이터들. 그게 코딩이 저에게 주는 프리덤 중에 하나죠. 일곱 번째로는 다양한 커리어 팟을 만들 수 있다. 여러분들 제가 그 예전에 인터뷰 보고 다닐 때 그런 것도 있었어요. 디자인 엔지니어링이라는 포지션도 있어요. 예. 뭐 이게 인텔이나 우버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뭐냐면은 디자인을 하는데 좀 더 코딩에 그러니까 코딩의 힘을 빌려서 이제 디자인을 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 이걸 비디오를 보시는 분들이 주류가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겠는데 건축만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좀 이해하기 힘드실 거예요. 왜냐면은 딱딱딱 나눠져 있고 딱 그 분류만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인더스트리는 사실 굉장히 빠르게 변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이렇게 그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더스트리들 보면 잡 타이틀이 되게 신기한 게 많아요. 그리고 그 타이틀 읽어보면은 리얼리티를 굉장히 많이 반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디자인 엔지니어라고 해가지고 건축을 뛰어넘어서 이제 프로덕트 뭐 제 친구 중에서 뭐 나이키나 애플가 있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어쨌든 디자인 할 수 있는 공간을 이해할 수 있고 그 디자인을 리즈닝을 할 수 있는 그런 힘과 그 다음에 코딩을 하고 엔지니어링 할 수 있는 힘, 이 두 개의 힘을 같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그런 사람들을 뽑겠다는 의지인 거죠. 건축뿐 아니라 더 많은 파서빌리티가 있고 예를 들면 나이키 같은 경우도 신발 하나 디자인하면 그 신발을 전 세계 사람이 신을 수 있겠죠? 그만큼 더 임팩트가 큰 거잖아요. 건축도 물론 임팩트가 있지만 다른 차원의 어떤 그 가능성들을 내가 경험할 수 있다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장 취직에 대한 취업에 대한 비디오를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좀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요. 여덟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진입 장벽이 높다는 거죠. 사실 이게 장단이기도 한데 나에게서의 코딩은 진입 장벽을 높여주는 거예요. 예. 내가 시장에서 내 몸값이 이 정도로 책정이 됐을 때 더 올라갈수록 희소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걸 아무나 할 수 있어.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내 몸값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디자인 어빌리티나 어떤 띵킹 프로세스랑 컴퓨터를 활용해서 일을 시킬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합쳐졌을 때 내가 좀 더 진입 장벽이 높아진 왜냐면 이렇게 동일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좀 더 많아지고 내가 생각을 얘기할 때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들어주는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특별히 이제 해외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이렇게 진입 장벽을 높여놓으면은 그만큼 내가 더 좋은 조건에서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프로젝트를 할 수 있겠죠. 상대적으로. 근데 사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될 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요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에서도 머신러닝 인공지능을 가르치거든요. 그리고 중학교 초등학교에서도 이제 코딩 같은 것들 크리에이티브 코딩도 가르쳐주고 근데 지금부터 한 5년 10년까지는 코딩이 스페셜리스트가 될 것 같아요. 예. 하지만 10년 지나면요 지금 우리 포토샵 잘한다고 오토캐드 잘 쓴다고 연봉 더 주지 않잖아요. 더 데려올려 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패러다임을 잘 맞춰가고 싶다, 앞서가고 싶다 하면은 여러분 좀 서두르셔야 되고 하여튼 패러다임 시프트가 지금은까지는 코딩이 스페셜리스트인데 앞으로는 스페셜리스트라기보다도 그냥 엑셀 쓰는 순순 그 정도로 될 거예요. 반드시. 예. 지금 뭐 구글이나 다른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데서 하는 정책들을 보면은 그렇게 안 되는 게 더 이상하죠. 아홉 번째는 디자이너에게 나에게 코딩은 나에게 많은 경쟁력을 주죠. 앞에 거랑 좀 비슷한 걸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 건축은 뭐 50부터라 뭐 이런 말을 제가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경력도 있어야 되고 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렇게 이제 아울러졌을 때 그때 이제 좀 더
포괄적이고 합리적이고 좀 더 이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건물을 디자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을까 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한 경력이 있어야 되고, 뭐 20대 아무리 홈런을 빵빵 친 그런 건축가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건축가보다는 50대 60대 건축가가 아, 좀 더 포괄적으로 뭔가를 해낼 수 있다, 경험에 의해서. 그런 것들은 뭐 누가 들어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하지만 엔지니어링 쪽 들어가잖아요. 특별히 이제 코딩 쪽이겠죠. 이런 쪽에 들어가게 되면, 특별히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쪽에서 코딩 이쪽으로 들어가면,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요, 하기도 사실 필요가 없어요. 실력이에요, 실력. 네. 물론 초반에는 내가 회사를 들어가거나 무슨 일을 할 때 학위라든지 그런 부분에 도움을 받겠죠. 하지만 일을 해보면 알거든요. 디자인을 이밸류에이션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하지만 이거는 명백하거든요, 코딩 부분은. 물론 이제 디자인 프로블럼을 찾아내고 파라메타라이즈 하고 알고리즘을 구현하고 아키텍처를 짜고 하는 그런 능력은 이제 시간과 경력에 대해서 비례해서 올라가겠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실력이 있으면 그만한 대우를 받을 수 있고 처우를 받고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역이다 라는 말이죠. 제가 어디서 그 글을 하나 봤는데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 어떤 선배가 있었는데 그 CS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을 하고 여행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독일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취직해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요즘 디지털 노마드라 그래서 이렇게 컴퓨터 하나 들고서 막 동남아나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편하게 작업하시면서 어디든 자기가 실력이 있으면은, 어디든 그런 경험이 있으면은 여기저기 수요가 많고 일을 해내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명백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진취적인 그 용기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실력만 갖추고 있으면은 어느 나라를 가든 어느 지역을 가든 거기서 내가 취직을 하고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다른 직업도 마찬가지지만 비교적 이게 편하다는 거예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 글쓴이의 마무리가 좀 더 재밌었는데, 그 글의 마무리를 좀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써 있었어요. 실력이 좋으면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학벌이고 감투고 뭐고 다 부수고 높은 연봉 받고 그에 대한 대우를 받는 직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미국에서도 그렇고 저는 보편적으로 상대적으로 맞는 말이라고 봐요. 물론 어느 영역이나 가든 그것을 뛰어넘는 그 두꺼운 층을 뛰어넘는 그 상위 레벨에서는 다 그만한 대우를 받겠지만, 비교적 컴퓨터 사이언스 쪽 혹은 코딩 쪽, 특별히 코딩 쪽, 코딩 쪽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가능성을 더 많이 열어준다. 이게 제가 경험한 거예요. 여기서 오해를 하나 잡으면요, 그럼 내가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해야겠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각자 하시는 도메인들 있죠. 각자 하는 일이 있다고요. 그 일에서 내가 영어를 잘해, 그러면은 더 들어갈 때 좋은 점수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영어 안 쓰더라도 영어 기본이잖아요, 우리나라 취직하려면은. 근데 내가 예를 들면은 프로그래밍을 할 줄 아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의 회사들 그 리크루터들의 그 머릿속에는 아, 얘가 코딩을 할 수 있네, 그럼 그만큼 일을 효율적으로 짤 수 있고 그 다음에 컴퓨터를 활용해 가지고 이런 자기네들 하는 업무들을 충분히 개선시킬 수 있는 능력과 생각하는 띵킹 프로세스가 갖춰져 있네 라고 생각할 거라는 거죠. 해외에 큰 머리 잘 돌아가는 그런 회사에서는 이미 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딩이라는 거는 내가 진짜 단순하게 이거 코딩 할 수 있어요가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도메인 안에서 컴퓨팅의 힘을 사용할 수 있냐 없냐, 컴퓨터의 알고리즘을 이용할 수 있냐 없냐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관점인 거예요. 참고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옛날에 하버드 있을 때 제가 머신러닝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 100% 중에서 70%가 다 다른 과에서 왔어요. 다 다른 과. 다른 과에서 다 컴퓨터 사이언스, 데이터 사이언스를 배우러 온 거예요. 왜 배우러 왔겠어요? 정가로 온 건가요? 아니라고요. 자기네들 업무에서 그 필요한 업무들인 거예요. 우리가 디자이너 뽑을 때도 포토샵 할 줄 알아? 안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데이터를 다루고 무슨 산업에서든 간에 이 코딩을 할 수 있는 능력과 할 수 없는 능력은 정말 갈릴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디자이너에게 코딩이란 혹은 나에게 코딩이란 이런 질문으로 한 9가지의 이유로 제가 답변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 못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뭐 이렇게 코딩이 너는 왜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 너는 왜 디자이너가 코딩까지 해야 돼?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쨌든 경험하고 느낀 거니까 좀 궁금하신 분들에게는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좀 모티베이션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친다면은, 사실 그래요, 인생은 나름대로 이제 개척,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운명론자예요. 정해져 있다고 믿거든요. 프리데스티네이션을 믿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인생에서 분명히 내 앞에 5년 뒤 10년 뒤의 미래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믿고 있거든요. 이게
이런 얘기 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이게 저는 상충이 안 돼요. 좀 설명하면 좀 시간이 필요한데 어쨌든 설명을 일단 넘어가고 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내가 앞날의 미래들이 아 이런 쪽으로 가고 싶다면 그쪽으로 가세요. 노력하세요. 시간을 투자하세요. 그럼 반드시 옵니다. 안 오더라도 차선책들이 분명히 생기고 차선책들이 모이면은 우선책보다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그 어떤 코딩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에게 조금 많은 고민들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던져줄 수 있는 그런 비디오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